감기약 먹이고 재운 거야? 아 진짜. 어 나 진짜 몰랐다. 아 나 너무 아파. 뜨끈한 국물 한 모금만 줘봐요. 나 계속 자가지고 내 편의점을 먹고서. 아. 먹어봐. 이렇게 많이 사왔네 또. 아 나 오늘 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. 야. 네? 뒤진다. 이렇게 해야 되나?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아 선생님 그 땀을 막 흘리시고. 야 뭐 이렇게 많이 사왔다. 짜장면. 아 짜장면을 여기 와서까지 먹으면 어떡해요? 아 그럼 여기 와서 짜장면을 먹어봐야지. 아유 한국에서도 먹고 대만에서도 먹고. 와 미쳤다.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다 먹을 줄 생각도 못했다. 아우 지겨워. 너무 집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? 집에서 찍으신 줄 알겠다. 여기 대만이에요 여러분. 우카풀 뭐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렇게 찾던 18m. 우와 무슨 썼어? 편의점 여기 근처에 없었잖아. 있더라고. 우와 이거 꼭 먹어봐야 된대요. 와 맛있다. 감기가 달아나는 맛이네. 어? 어? 짜파게티 냄새 나는데요? 어떤 맛일까요?
약간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은데? 제 입맛은 뭐 딱히 아닌데 된장찌개 있잖아요. 아, 그 강된장. 오! 강된장 짜장면 같다. 끓이고. 오, 이거 맛있다. 끓이고 쫄고 끓이고 쫄고 끓이고 쫄고 해가지고 막 꾸덕꾸덕한 그 된장 있죠. 그게 그냥 면을 비벼먹는 맛인데. 와, 이거 이건 진짜 이거는 근데 진짜 와 뭐 라면 같은 거 못 봤어. 아, 나 진짜 어, 국물 어머. 진엄마다 진엄마. 진엄마 콧물 흘리고 있는. 댓글에 자꾸 괴짜가 좀 진엄마 닮았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. 닮았고 내가 포장해서 뭐 서현진 배우님, 한지인 배우님 닮았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사실 많이 듣는 게 이제 오나미 선배님 같고 진엄마 정선이 선배님. 아니 그 선배님들도 잘 보면은 이쁜 얼굴 있고 약간 못난이 캐릭터니까 못난이 얼굴이 있으신데 약간 나도 비슷한 것 같아. 어떤 날 보면은 내 얼굴 되게 괜찮다가 어떤 날 보면 헉! 너무 못생긴 거야. 그럴 수 있죠. 아 그래요? 고마워요. 이쁜 모습이라도 가끔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. 어머? 그 뭐예요? 본인은 없어요! 본인은 없어요! 소리를 왜 질러요? 본인은 근데 귀여워요. 근데 그 본인은 본인은 뽀뽀해드릴까요? 예요? 본인은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? 뭐 얘기하면 안 돼요. 제가 뭔 얘기를 했나요? 지금 선물 드릴까요? No. 아니요. 아, 그건 너무해. 우리 빨리 선물 드릴까요? 네. 선물이에요. 결혼하세요, 여러분.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. 선물 받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. 좋아요. 결혼 장려한다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너무 행복해요. 근데 썩은 표정 얼굴 행복하다고 그러면 어떡해. 여러분 꼭 결혼하세요. 오! 정말 행복해요. 눈이 울고 있잖아요. 어? 이것도 맥주 아니에요? 맞아요. 이거 과일 맥주. 나 이것도 먹을래요. 한약도 먹지. 너무 맛있다. 진짜. 취한다. 근데 과일 들어간 술들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야. 아니야, 없는데. 너무 맛있어. 그 준모가 좋아하는 딱 그 맛이. 맛있죠? 어? 맛있죠? 주식홀 파인애플 맛 술 같아요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이 마카도우가 왜 이렇게 맛있냐? 할줄까? 맛있지?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 진짜 맛있다. 우와!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만두. 만두는 우리들 먹는 그 만두예요. 아 나 너무 못생기나. 예쁘게 나도 뭐 하려고. 남성 구독자들을. 우리 구독자 중에 솔리가 이뻐서 구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아, 내 눈! 아 구독자 빠지는 소리가.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. 아 나가지 마세요.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. 제발 여러분들 이참에 저기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누르시고 구독과 네. 좋아요 나가지 마세요. 빠빵. 저희가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항상 지켜볼 겁니다. 제가 얼마나 나가는지. 우카풀 대만에서 뭐 이거저거 먹어봤는데 진짜 대만 음식이 다 입에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아까 샤오롱 만두 먹었잖아. 샤오롱 만두 샤오롱 바오 샤오롱 바오 구독자 빠진다. 구독자 빠져. 여기 봐. 무대 올라가고 싶어요. 여기 무슨 무대요? 우리 밤 무대라도 알아봐. 밤 무대나 알아봐요. 어쨌든 샤오롱바오를 먹었는데 그게 만두인데. 그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만두의 맛이었어. 딱 들어갔는데 그 만두 안에 있던 육즙이 팡 터지면서 안에 있던 고기가 팡 터지면서 막 콜라보레이션 딱 들면서 막 할렐루야 그런 맛이었어요. 나 취한 것 같아. 감기약 먹고 자다가 술을 먹으니까 그게 감기약과 술이 콜라보레이션이 되면서
솔려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또 나가가지고 약국에서 또 그렇게 했다고? 해가지고 여기 대만이 어쨌든 한자 중국어를 쓰잖아요. 네, 네. 우리도 한자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뜻이 비슷할 수가 있어. 일단 한국말을 얘기해봐요. 맥주. 그럼 그냥 미는 거 아니야? 아니, 맥주! 그래, 맥주!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. 아 그럼 아니구나. 컵 라면? 우유면? 어 근데 그럴싸한데? 그, 다 그럴 수 있다고. 튀김 만두? 그냥 딱 봐도 중국 사람, 대만 사람 같아가지고. 아 저는 뭐 어딜 가나. 어딜 가나 그치. 계속 지나다니면 맨날 니하오? 니하오 이러니까. 네 저한테 뭐 사람들이 거의 뭐 길 물어보는 수준이라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길 물어봐요. 아, 유럽을 가야지 이제 우리 네. 외국인인 걸 아실 것 같아. 저는 아시아 지금 어딜 갔다 나도 현지인이기 때문에. 대만 분들이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. 친절한 거 알긴 알았는데 얼마 전에 뭐 먹으러 갔는데 제가 배불러가지고 한 그릇만 그냥 시켰거든요. 지나가는 길에 국수집. 난 안 먹을 건데 앞 접시를 딱 갖다 주셔. 그럼 또 나 혼자 먹는 거 시간 안 가요. 그 얘기하면은 자꾸 나 이제 드시는 거지. 혼자 먹는 거. 버스를 맞아, 타서 맞아.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타서도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들 해주시는 건데. 여기 한 분, 여기 한 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희를 보고 한 분이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맞아, 맞아. 두 자리를 내어주시는, 만들어주시는 아, 너무 감사했어요.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택시기사님이 저도 사실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. 동남아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택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외국인 타면은 모르니까 뺑글 그런 거 돌아다닐까 봐 어. 저는 택시 타가지고 이렇게 구글 지도 GPS 켜놓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의심병이 많아요. 의심이 많아. 혹시 아, 저도 의심하시는 거예요? 뭘 의심해요? 딴 남자를 이렇게 우리 구독자 남성 구독자 이렇게 하는 거. 아 빠지는 걸 막을 수 없게 됐어.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. 만약에 돌아갔다 기사님이 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아 조금 도는 거는 이해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. 근데 많이 돌아. 근데 막 아주 막 터무니없이 간다. 그럼 I know GPS 내비게이션 어 뱅뱅뱅뱅뱅뱅 you stop fight. 근데 만약 친구들 불러오고 이러면은 내가 바로 I'm sorry okay. 아 쪽수 많아지면? 어 쪽수 많아지면 그 몇 대 몇까지 싸워봤는데요? 제가요? 네 11대1. 어? 진짜? 11대1로 싸워봤어요? 제가 11이었지. 아씨 낙연. 개그 배울 때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이었는데 공식 받아준 거예요. 한번 웃겨보라고. 그만하지 마세요. 에이 그 11에서 또 1이었죠? 이렇게 하면 재미없었잖아요. 개그 초반에 배우던 그 웃긴 공식 그런 반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? 몰라요. 기억 안 나는데. 그 유명한 거 그거 있죠 저거. 심영래 선생님. 우리 해볼까요? 막강 뽕. 전혀 짜여져 있지 않지만 서로 알고 있는 거. 그런 게 있어요. 그 지방생을 개그 지방생 오래 해가지고. 아 우리 집이 왕년에 또 어마어마했거든. 왕년에 어마어마하셨구나. 저 할아버지 때부터 뭐 엄청나가지고 저 일산에 거기 신도시 거기 큰 병원 있잖아. 예, 큰 병원.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뭐 그냥 지을 때부터 그냥 옛날부터 거기 계셨어. 와 대단하신 분이었네. 그 그래. 병원장이셨어요? 아니 환자로 있었지. 환자 병원장. 이런 거. 파파야 우드라고. 이 파파야 우드. 어 이거 뭐예요? 이것도 뭐 유명하다 그랬어. 땡큐. 푸딩도 있어. 어머 여기서 디저트가 맛있잖아. 먹어야지. 응? 맛있다. 이거 맛있어? 파파야 우유 뭐야. 와 이거 맛있다. 이거 드세요. 대만 오시거든. 어,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. 이거 한국에서도 먹어본 이거 맛인데. 드세요. 맛있다 이거. 와 이거 맛있다. 짠. 이거 초코볼. 아 배가 불러요. 진짜 맛있다. 내가 부르다더니 뭐야 과자도 나왔어?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것도 드세요. 아 이거는 오감자 느낌이다. 아 야 진짜 맛있다.
우리 이거 끄고 또 마실까? 하다가 오주망태 되어볼까? 망태 할아버지 불러올까? 그러다 우리 한국 갈 때 비싼 거 못 앉는 거 아니야? 왜? 임산부는 앉을 수 없다 그랬는데. 아, 내가 대만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몰래 먹을지 몰랐네. 쟤 미친놈!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뭘 또 안 치워 빨리! 내일 치워. 뭘 내일 치워. 냄새 다 풍기면서. 잘 시간입니다. 맨날 응? 일은 본인이 벌려놓고 수술은 내가 하지. 잘 시간입니다. 잡시다. 본인들한테 잘하세요 여러분. 누가 잘 시간에 이렇게 떠드나.